문어체형이지만 사실은 말할 때도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문어체형으로서 구어체는 슈드를 더 많이 쓴다 말이야. 오트보다는 슈드를 더 많이 써요. 오트만 초의 앞으로 보내서 응문을 만들고 이렇게 What way to call the police? What way to call the police? 이걸 잘 안 써요. 근데 평소문에서는 what를 많이 써요. 근데 음문에서는 잘 안 써요. Should we call the police? 이렇게 음문에서는 should we? 이렇게 말하죠. 음문이나 부정문에서는 should를 많이 쓰고 평소문에서는 what도 많이 씁니다. What만 주의 맨 앞으로 보내서 음문문을 만들고 부정문은 what not to가 됩니다. What we to call the police? 우리가 경찰에 전화해야 하나요? We ought to do more exercise. We ought to do more exercise. 우리는 운동을 더 해야 합니다. You ought not to drink so much. 너는 그렇게 많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Ought to 부정은 ought not to. Had better 부정은 had better not. Better 다음에 not이 붙었지만 ought to 부정은 ought not to 사이에 not이 들어갑니다. You ought to obey traffic regulations. You ought to obey traffic regulations. 우리는 교통법규를 we ought to obey traffic regulations.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There ought to be more street lights there, like here. 이곳에 더 많은 가로등이 있어야 해요. There ought to be more street lights here. 이곳에 가로등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 더 많아야 한다. 더 많이 있어야 이곳에는 가로등이 더 많아야 한다. 더 많이 있어야 한다. 더 많이 있어야 한다로 좀 정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곳에는 가로등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 이곳에는 가로등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더 좋겠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찰 전화해야 되나요? Should we call the police를 갖다 What way to call the police? 해도 된다. 근데 what we to call the police는 잘 쓰이지 않는다. 고치는. 우리는 운동을 더 해야 된다. We ought to do more exercise. 이건 잘 써요. 이건 평소문에 잘 써. We ought to do more exercise. 너는 술을 그렇게 마시면 안 된다. You ought not to drink so much. You should not drink so much. Should not이 더 많이 쓰이죠.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We ought to obey traffic regulations.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가로등이 더 많아야 돼. There ought to be more street lights here. 이곳에는 가로등이 더 많아야 한다. 더 많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틀림없이 뭔말 것이다. 뭔말 것이 틀림없 논리적 결과나 가능성. 분명히 앞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봐 틀림없이 뭔말 것이다. 이렇게. Such an able man ought to succeed. 그런 유능한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다. 성공해야 한다 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유능한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You ought to get good grades on test. 너는 시험에서 You ought to get good grades. 좋은 점수를 틀림없이 얻게 될 것이다. 한번 따라. You ought to get good grades on test. 이렇게. 막 입을 막고 공부하는 사람은 언어를 잘할 생각을 마세요. 국어든 영어든 프랑스든 독일어든 중국어든 입을 막고 영어를 언어를 잘할 생각을 마세요. 항상 입을 열어둬야 돼. 그래서 You ought to get grades. You ought to get good grades on test. 너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틀림없이 받을 거야. Jane ought to win because she has practiced a lot, practiced hard. Jane은 틀림없이 이길 거야. 왜? 열심히 연습했거든. 틀림없이 제인이 이길 거야. 윈이 이기다. 왜냐?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 He ought to speak French well. 그는 틀림없이 프랑스어를 잘 말할 거야. 왜냐? He has been educated in France. 그는 프랑스에서 교육을 쭉 지금까지 받았으니까. Has been은 지금까지 쭉 받았다. 과거에 받았으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받았으니까 틀림없이 잘하겠지. 그런데 논리적으로 볼 때 이러이러함으로 연습했으니까 논리적으로 이길 것이고 프랑스에서 교육받았으니까 논리적으로 프랑스를 잘 말할 것이고 시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생각됐겠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유능한 사람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으니까 앞으로 성공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논리적 결과를 나타낼 때 ought, should도 있습니다. should를 써야 됩니다. ought는 should의 동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ought는 글을 쓸 때만 쓰고 should는 말할 때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말하는 생각을, 생각하는 습관을 기도해 보죠. 그런 유능한 사람, such an able man 하면 되죠. 틀림없이 성공할 거다. All succeed. Such an able man ought to succeed.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시험에서 틀림없이 좋은 점수 얻을 거야. You will get good grades and tests because you have studied hard.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Jane이 틀림없이 이길 거야.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Jane will win because she has practiced hard. 그가 프랑스어를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 He ought to speak French well. For he has been educated in France. 프랑스에서 교육받았거든.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아까 그 need not have pity가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해버렸다. 너는 그 생일 파티에 참석할 필요 없는데 했다. 그래서 you need not have attended his birthday party 이런 게 있었죠. need not have pity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한 것이고 ought to have pp,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는데 안 한 경우입니다. 즉, 할 필요 없는데 해버린 거고 need not have pp는 should have pp는 또는 ought to have pp는 했어야 했는데 안 한 경우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반대죠. 반대. 저건 할 필요 없었는데 한 것이고 이건 했어야 했는데 안 했어. 그래서 이제 후회하고 있는 거야. We all have locked the gate. 우리는 문을 잠갔어야 했는데 나는 여자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더니 그녀가 나를 떠나버렸네. I should have spent more time with my girlfriend, but she left. 떠나버렸다. Because I didn't spare much time for her. 내가 그녀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내지 않았더니 떠나버렸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P는 뭐 했어야 했는데 ought to be 마찬가지. We should have locked the gate. We ought to have locked the gate. 우리는 대문을 잠갔어야 했는데 안 잠갔더니 아이 똥개가 돌아서 똥싸고 나가버렸네. 그런 경우에 I would have gone to bed early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야 했는데 늦게 잤더니 아침에 지각해버렸네. We ought not to have ordered so much food.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음식물을 주문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많은 음식을 주문했더니 먹다 남아버렸네. 네. 그토록 많은 음식을 주문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You ought not to have told her about your past. 너는 네 과거에 대해서 그녀에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과거에 여자친구가 몇 명 있다고 말했더니 새로운 여자친구가 떠나버렸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과거에 대해서 그녀에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 우리도 어디 해석이 제대로 됐나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should have pp는 ought to have pp와 같은 것으로서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우리는 대문을 잠갔어야 했는데 안 잠갔다. we ought to have locked the gate. we should have locked the gate 하면 되겠고 나는 어디 밤에 일찍 잠자리 들었어야 했는데 I should have gone to bed early last night. I ought to have gone to bed early last night. 우리는 그토록 많은 음식을 주문하지 말아서 했는데 We ought not to have ordered so much food. 하면 되겠습니다. 너는 너의 과거에 대해서 그녀에게 말하지 말아서 했는데 You ought not to have told her about your past. 말해서 유감이다. 잘못했다. 부가 의문은 제일 앞에서 나온 바와 같이 앞이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 앞이 부정이면 뒤에는 긍정 그렇게 만드는 것을 부가 뒤에 붙어서 이루어진 의문이다. 부가적으로 붙어서 있는 의문이다 해서 이를 부가 의문이라고 합니다. 문어체는 oughtn't, 고체는 shouldn't. I ought to walk my dog more. 나는
우리 개를 더 많이 산책시켜야 하지 않니? 그런 말을 했어. 산책시켜야 해. 그렇지 않나요? 이런 말이죠. 산책시켜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워투를 워튼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어체 글렀을 때는 워투니까 워튼다 이렇게 해야 되고 시험 볼 때는 이것이 아니야. 시험 볼 때는 말할 때는 워투가 워튼트 잘 안 쓰고 이제 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쓴다. 이게 이제 문어체 이게 구어체 그 말이야. 여기다 문어체 구어체 써놓을까? 문어체는 워튼트 여기 이미 있으니까 We ought not to make a noise in class. 우리는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이야.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아야지. 아니, 그 말이야.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그 말이야. 그런데 ought not니까 긍정 부정문이므로 뒤에는 긍정문 ought we 또 문어체 구어체에서는 should we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에서는 문어체가 언제나 우선입니다. 문어체가 언제나 우선인데. 이 문어체와 구어체를 막 혼용해가지고 한국에서 시험 볼 때 이렇게 내버려야 돼. 이것은 말할 때는 이렇게 쓰고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시험 볼 때는 문어체로 써야 됩니다. 말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이거 마치 문법적으로 만든 것처럼 막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문어체하고 구어체 구별하지. 구어체로 말 그대로 입으로 말하는 거야. 입으로. 구, 입, 구자. 입으로 말하는 거고 문어체는 쓸 때 쓸 때는 이걸 쓰고 말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그래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문어체를 쓰세요. 문어체를 자 제가 우리 개를 더 많이 산책시켜야 되지 않나요? I ought to walk my dog more. Oughtn't I? Then shouldn't I? 우리는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아야지 않나요? We ought not to make a noise in class. Oughtn't we? 또는 shouldn't we? Should 아니 다시 떠들지 말아야 한다니까. We ought not to make a noise in class. Ought we? 또는 should we?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23쪽 하기 전에 223쪽은 미치도록 중요하니까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제 지치네. 이제 지쳐. 앞으로 30분만 더 수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칩니다, 지금. 존재를 믿다. Believe in. 나는 신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그럽니다. Believe in. 존재를 믿다. Magic Marvel. Vegetarian. 제시카. 한번 따라해봐요. Vegetarian. Okay. Answer. 대답하다. Question. Question 그렇게 말하면 천이라고 해요. Question 이렇게 park 공원 park 여기에서는 R 말의 목소리니까 park 이럽니다. Alone 혼자 noise 소음 together 함께 따라해 주세요. In spite of 그렇지 in defiance of defiance despite with all for all not withstanding with all, for all, not withstanding. 뭐뭐에도 불구하고. weather, 날씨. flint. 부싯돌. 옛날에 원시인들이 이게 돌로 이게 불을 켰던 그 부싯돌. make a fire, 불을 피우다. tool, 도구. mix, 섞다. ingredient, 재료. ingredient, 재료. together, 함께. 투게더가 아까도 나왔나? 여기 오늘 아까 투게더 봤는데 이 앞에서 봤나요? 여기 있네. 여기가 있어. 여기 있어. 투게더 또 나왔네. 이거 하나 지우고 뭔가 혹시 필요한 어휘가 있으면 다른 것으로 보완해 보죠. 투게더가 중요하다마 두 번에 두 번이나 쓴 것이. 근데 이렇게 두 번 쓴 이유가 뭐냐면 이거 투게더 위에도 한번 나오고 밑에 또 나오는 거 또 나오니까 이제 계속 이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계속하니까. 자, 시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중국 과정이다. 가장 높아. 이건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 수능, 대학 입시에서 아주 대학 입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각종 공인시험에 다 다 나옵니다. 공인시험, 공무원, 뭐
뭐야 저기 그 편입까지 전부 아주 잘 나오는